안녕하세요. 이태훈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훈요. 짠! 굉장히 고급진 케이스 들어있죠? 락 튜너 미니 페달입니다. PT1 모델이고요. 페달 튜너인데요. 얘는 블랙 모델이네요. 요즘 페달 튜너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. 보통 이제 클립 튜너와 페달 튜너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페달 튜너가 좀 더 편리하다고들 합니다. 보통 이제 페달 보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죠. 근데 공간이 여의치 않을 때 이런 미니 페달 튜너가 있으면 굉장히 뭔가 효율이 굉장히 높죠. 어쨌든 페달 보드에 장착을 할 때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. 그리고 얘는 지금 39,000원에 출시가 되었어요. 세일가이고요.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좀 이런 튜너 하나 마련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놓고요. 오! 네, 바로 되네요. 이거 인풋, 아웃풋 안 껴도 바로 돼요. 얘가 트루 바이패스인데요. 우선은 톤 손실도 되게 적다고 하거든요. 자, 여러분들. 사운드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우선 튜너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튜너는 꽂고 한번 켜보면 짠! 와, 시인성이 되게 좋네요. 이게 LED 디스플레이인데 LED보다 그 위에 있는 전멸등이 훨씬 더 되게 밝아요. 빨간불이며 초록불이 되게 밝아서 거의 색깔로 튜닝을 알아맞추는 뭐 그런 정도의 시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빨간불이 너무 진해가지고 이름이 잘 안 보이네요. 근데 이 정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.1센트의 그 격차가 나는데요. 이 정도 요즘에는 이제 모든 페달 튜너들이 가격을 막론하고 굉장히 좋아요. 반응 속도도 좋고 정확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격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크기와 그리고 좀 뭔가 활용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페달 튜너를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150g 정도거든요. 또 굉장히 가벼운 거죠. 네, 잭 무게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자, 락 튜너에서 나온 PT1 페달 튜너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